연설위원회 연설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2차 보고 청구권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감사관, 감사방문감사관, 자치행정부, 복지문화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처리 요구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순수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하고 상반기 재정집행평가에 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집행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업의 경우 감축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균등 집행과 예산 절감 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지방보조금 사업 시행 시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조 사업 수행자의 사업 신청 시 목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분석,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세계 담당자 계획과 10월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지방보조금 지원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8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출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지방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회계 담당자 대상 보조금 계획을 실시하고 금년 2월에는 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시대를 통해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9조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정상검사와 지도감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특성상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보조금 관리와 철저한 정상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출자 출연기간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온시 출연기관 2개소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육성재단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의 급여가 기준의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작년 6월에 연봉 체결 완료해서 1월분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지금 김주신입니다. 제가 페이지 8쪽에 작년도 행정감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출관리 철저 관한 항목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 사회기관 단체들의 어떤 지출 내역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2020년서부터 21년까지 이미 저희 2019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특별한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 2000시가 그런 사회기관 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지원 금액 저희 부분이 작년도랑 어떻게 변화가 되겠죠? 지금 그 예산 본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그걸 예측할 수 없어서 1년을 기해서 1년과 거의 그 비슷하게 그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저 대면 행사가 많겠지만 비대면 행사로 일부 그 변경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관 사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워지는 예산이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채워지는 예산이 정말 사회기관 단체로서의 지역의 어떤 활성화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증진을 위한 요즘 쓰여지는 예산인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작년도 행정관 사태 짚었던 몇 부분의 그 단체들의 그 예산서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짚었었던 부분이 있고 올해 또한 그 이천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로 그 지급되는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계획이니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백만원께서 꼭 신이 좀 철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대로 그 뭐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던 경우 간혹 있었을 테지만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더군다나 그 작년도 1월부터 그 공공매장 환수 제도가 생겼어요. 환수부터 그 5배까지 부가 재개봉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 엄격히 적용해서 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회기관단체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그 어떤 소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요구해주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피해적인 요소가 또 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체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양면의 칼날의 그 사용을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분양에서 좀 큰 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역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지하시고요. 네, 김하원님. 우리 김혜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 종식이 됐는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천도 이제 접종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간에는 금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다, 내년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되면 사업을 이제 취소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간혹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어떤 형식적인 행사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그래도 좀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어떤 뭐 폐렴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지금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염병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또 삶의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다행히 올해 이제 그 산수 축제는 취소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는 상충객들 많이 좀 안 갔으면 이런 이제 우리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하는 사회단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형식적인 또 예산이 이미 다 섰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은 일을 안 한 이런 부서로 이 전락이 될까봐 혹시라도 뭐 그런 부서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또 의식을 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어를 하는 함께 즐기는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아주 그냥 원천 이렇게 계획을 취소시키는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의견 주신 대로 뭐 예산 사용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그 뭐 비
비용 지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만 대해서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이 취소가 될 사업이라면 과감적인 추경 통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세운 것까지는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뭐 종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 세웠던 거는 다시 한번 그거는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어차피 그 계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거로다가 대체하는 이런 행사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뭐 수억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런 또 행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조회수 보면은 몇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화상 행사라든가 비대면 행사,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알리는 이런 행사도 작년에 얼마만큼 조회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어떤 호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있는 사업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시기하시는제 외나님, 민호준 의원님. 지금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큰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사실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쪽으로, 왜냐면 이제 사업해서 올리시잖아요. 그 사업해서 올리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실 그분 사업해서 올릴 때는 예전에 사업계획서를 그냥 거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쪽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미세먼지로 인한 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어떤 이제 유용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도도 할 겸 그 사업계획서 올려주실 때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팩트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 활동하실 분들이 사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게끔 또 할 수 있는 또 아마 공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 전문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 전문 담당관께서는 의견 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전문 담당관 김동호입니다. 2020년도 감사 전문 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처리 요구 두 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15조입니다. 적극 행정 실천 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 처분 필요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본부 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행정 추진 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 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 전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과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던 2010 장애인복지관건립공사 특정 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요구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감사 시 확인서와 처분지시서를 상사에게 작성하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접근하여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7 전 기관 부서에 감사 결과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조 적극행정 업무처리 공무원 면책제도 적극활용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이천시에서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으며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이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본부 담당한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거 내용 잘 봤는데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요구도 철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죠?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철회는 됐지만. 아, 예, 저희가 당초에 징계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그 적극행정 공무원 그 조항을 받아서 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축소해서 9분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 7분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한 감액해서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뭐 보시는 이제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는 뭐 다 보이겠죠. 잘된 것이 그렇지만 또 관찰자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또한 누군가가 관찰할 수 있도록 감찰은 아니지만 네, 네. 그 부분이 좀 요구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장애인 복지관 신청 검사 관련된 특정 감사와 같은 그 특정 감사 시에는 저희가 사실에 입각해서 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객관적인 좀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요. 네. 담당자님도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가미된다라고 하면 먼저처럼 실수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실명제 개념처럼 그분이 소급 적용해서 책임을 추후에도 인사가 다른 곳이 가더라도 그분이 과언은 아니겠죠. 뭐 어떤 기준에서 본인 또한 그 기준에 어긋난 그런 감찰을 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네.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지금 감사를 보시면서 그 업무적인 일스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원칙이나 근무 태만이나 이런 분들도 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케이스가 좀 있나요? 저희가 직무 감찰도 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초과 근무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라든가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건수로 그냥 예예 예,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직원분들이 뭐 이런 적극 행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이거에 또 경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또 부분이 네, 또 원칙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좀 보실 때 감사하실 때. 원칙이 지켜졌는지, 네.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원칙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성이 상대성 민원에서는 일반 시민분들끼리는 그 인사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중히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게 면책 요구도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었다든가 공익사업의 추진이었다든가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든가 등 여러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사를 할 때는 정확히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의원님. 김하실 의원님.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제
네, 완화돼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완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당초에 저희가 중징계 대신 경징계 요구를 했었던 분들을 저희가 그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경징계 해진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문을 해가지고 예,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인사상의 어떤 문제는 이제 인사상의 그립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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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 감사인데 사전 감사와 사후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그 사전에 좀 많이 홍보나 이게 적극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움츠러들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올해 작년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 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수해는 뭐 천재지변은 개인 사유지가 됐던 뭐 그 외적이 됐던 똑같이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도 좀 더 그 피해에 대한 이 원인이 왜 났는지 그런 걸 보면서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 같으면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뭐 잘못했을 때 더 지적을 하고 이게 아니지만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본 의원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나무를 보고 하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여러분들의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산을 보면서 할 수 있게 이것이 정당하게 어느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공익을 위해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하고요.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위해서 어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터짐을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네, 네. 저도 그런 의견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민원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감사 쪽에서도 함께 이거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역시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 용서할 부분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 악질도 한 것 같으면 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지역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서 수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완화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후 감사 때 청구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시는 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2013년 이제 집행부의 적극 행정 실천 여부에 대한 노력들을 이제 작년도서부터 조례 개정 등 네. 여러 가지 사안에 맞춰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 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시청 공직자, 천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면 누가 행복해 하실까요? 아, 예, 2012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소극 행정을 하시면 누가 실망하실까요? 2012년도 실망하실 거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인 사안에 있어 이 적극 행정을 시행하시는 주무관님들의 어떤 보호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조직 내부 내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이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집행부, 최종공직자 집행부 내에 이 조직 환경은 상당히 좀, 뭐 제가 아직 최종공직자 분들의 실태적인 업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제가 실수 뭐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좀 자유롭게 어떤 발언에 의해 토론도 되고 그리고 그 뭐 9급, 8급, 7급 이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토의와 그리고 의견 제시
그리고 또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 더 자율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그러한 의견들과 토의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업무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좀 실천 요구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좀 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좀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위원회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사전 컨설팅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시상이라든가 인사가천, 고려하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인사후대 제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아직 우리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하위 공무원들이 그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우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 하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 이천 시가 지금 작년서부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어떤 분화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도는 지금 잘 만들어졌으니 이제 앞으로는 실태적인 집행부 공직자분들 내부의 환경 조성,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능력, 그리고 경력, 그리고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어떤 국장님이 더 추진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태적인 내부에서의 어떤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천시 천여 공직자 분들이 함께 이 적극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실감하고 좀 이렇게 체감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좀 필요하다. 그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천시 그 집행부 자치 내에서 이 적극 행정의 활발함이 이루어지면 그 활발함의 행복도는 시민들께 네, 그런 부분에서 꼭 저희 담당관님께서 노고를 좀 많이 부탁해서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태적인 환경 개선에도 노고를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경님 없으십니까? 네, 이기현님. 네. 이제 저도 뭐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시청에 이제 직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실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 평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한 이제 지표를 좀 확립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평점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그럼 말로는 적극 행정이라고 그러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하면 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지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인 거지만 Y형이 있고 X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직에서 일하는 분은 X형이 많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거나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 앞서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적극 행정을 하는 그 Y형들이 예, 많이 나오면 사실은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솔루션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Y형들이 이제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우리 이제 한국말로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역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이 넘어가는 분야에 국장님들끼리 서로 업무 협약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잘 되면 일하시는 분도 넘어가면서 또 함께 일하면 좋은데 이제 마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영역을 침범했어? 이런 느낌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 협업이라든가 협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일이 하다 보면 일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일처대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Y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또 추진되어지고 또 이렇게 결과물이 볼 수 있도록 윗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역이 넘어서나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상.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 동무 담당과 소환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답변 준비에 너무 충실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